Nice Game TV.롤로와 3부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빗돌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네요. 네,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고. 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표정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 네. 미안해요. 저 진짜. 그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네, 폭발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밤에 9시로 예정되어 있는 용정호투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만만치가 않네요. 네. 지금 특히나 LOL 같은 경우에 대회가 그 많아서.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진짜 뭔가에 NLB에 집중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또 잘린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채팅창에 단군의 월급이 3개월째 밀려있다라고 네. 그런... 진상을 밝혀주시죠. 나이스게임 TV가 창립 이래 네. 한 번도 월급 밀린 적이 없습니다. 안 받을지언정 안 준 적도 없고요. 한 번도 하루라도 밀린 적은 없고요. 안 받으신 적은 있으시잖아요. 한 2년 정도. 그건 정당한 거예요. 많지 않아서 그렇지 월급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월급 밀린 적은 없어요. LG 관련돼서 지금 LG가 팀 개편. 네 들어갔죠. 언제 할까요? 저랬나 이거 해도 되니 이거? 뭐요? 강동원 감독님께 연락을 지금 하겠습니다. 친하세요? 연락처가 있어요 저한테. 아 연락처만 있는 거 말고 연락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좀 편한 사이인가요? 저는 다 편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언제쯤 하실지 말씀하시면서 지금이 타이밍이야 출동 하시면 제가 바로 연락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힘들다 이거. 아무리 시청률도 좋고 아무리 빵빵 터지는 방송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거 진짜 롤로 하면서 킬링캠 하면서 뭐 어떤 느낌이냐면 특종의 스트레스를 받는 기자들 있잖아. 아 나 진짜 무리수라고 하시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럼. 아니, 기사는 일단 다 됐으니까 네,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인하는 네. 거 이상의 어떤 걸 얻어내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친한 사람들 측면 전화는 어때?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냐? 누가 있을까요? 제덕이 제덕이랑은 친해요. 옛날에 같은 팀이었기 때문에 뭐 관계 있어? KT 같은 KT 같은 선수였어요. 임재덕 선수도 KT 선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LGIM. 지금 LGIM의 주장이잖아요. 스타? 아, 근데 내 연락처가 없다. 제덕이는 뭐야? 아, 그게 핸드폰 바꾸면서 연락처 몇 개 날아갔어요. 아, 진짜. 강동원 님한테 연락처 있으니까 전화하면 되죠. 지금 부는데, 빗돌이. 강동원 코치가 뭘 알겠어? 도경이는 모르지. 도경이는 알아도 얘기 안 해요. 보니까 몸을 많이 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급한 문제로 잠깐 사장님 호출. 그러면 그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누구? 아, 나 안 물어주겠지. 아유 번호를 그거 제 번호 보이잖아요. 아 형 진짜 큰일 났다. 아 몰라. 아니 잠깐만 전화를 걸어서 그것부터 사과드려야지 강동 감독님께. 번호 나갔다고? 어. 네, 여러분들 이미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단 그거는 강동원 감독님 이거 전화 받으시면 그거부터 사과드려야겠네요. 안 받네요. 방송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안 받으면 일단 끊고 예. 그 무리해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예. 강동원 감독님 현명한 선택하시는 겁니다 지금 안 받으시는 거. 아, 전화 받아야 내가 사과를 하지. 나중에 사과하시면 되죠. 이거 전화번호는 제가 개인적으로 감독님께 연락드려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그렇죠 뭐. 연락을 받으시진 않네요. 밖에는 지금
용장구토 문제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혼을 팔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사건 사고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것도 여러분들만 이해해 주시면 제가 강동원 감독님께 저희끼리 비밀로 해요. 네. 우리만의 소중한 비밀로. 네. 저희끼리 비밀로. 그렇습니다. AJIM. 저는 아마 우리끼리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링철 선수가 백업 멤버로 나가고. 나가는 거예요? 백업 멤버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죠, 백업 멤버로. 근데 이 팀을. 이 팀도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대체 링철? 저는 생각하기에 그럼 이 팀을 미리 구성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미 구성이 됐다? 어느 정도는. 찬호아 선수를 중심으로 한? 이미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링트로 선수가 갈 최선 정글러나 탑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죠. 제 예상 이거는 LG의 1팀과 2팀이 이미 꾸려져 있어. 근데 라일락이 서포트였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라일락을 탑을 보내고 나니까 서포트가 없어. 당장 급해. 왜냐면 당장 대회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팀에 있는 일단 급한 대로 찬호 선수를 1팀으로. 찬호 선수 애시당초 2팀이었다? 그러지 않을까요? 소름 돋겠는데요, 진짜?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있던 자리로 갔고 서포터를 구하면서 지금 문제점을 리빌딩하는 그 와중에 링트럴 선수를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는데 거기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정글러와 탑이. 그러니까 링트럴을 굳이 백업 멤버로 안 오고 만약에 이 팀을 이제서야 구성한다면 그렇죠. 1팀이 안 맞는다 싶으면 이 팀에 일단 테스트를 해보는 게 맞잖아요. 대박인데요? 이미 이 팀은 있었다. 근데 이미 이 팀이 있으니까 그 이 팀에 정글러가 있으니까 링트로 선수가 백업 멤버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찬호아 선수가 이미 1팀 서포터로 온 그 시점에 이미 이 팀은 구성이 돼 있었다. 대박인데 이건 진짜 말이 맞는데 그럼? 그럼 링트로 선수가 백업 멤버로 가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링트로이 백업 멤버로 갈 이유가 없죠. 역시 나케메 탑이십니다. 그럼 찬호아 선수는 사실은 이 팀으로 가는 걸로 밝혀졌지만 원래 이 팀이었고 그치 그냥 원래의 자리가 갔던 거고 원래 자리로 내려간 라일락이 거고 라일락이 탑에 갔듯이 그러면서 이제 이 팀 발표가 될 거고 그럼 문제는 1팀에 정글러와 서포트 누구냐? 나는 문제가 남게 되죠. 뽑았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화. 감독님 전화 왔어. 게 나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전화 왔다. 받으세요. 어? 끊었다. 아 다시 전화 제가 드려야지. 어떡해. 통화 중이시네요. 다시 거시나 보다. 네, 저한테 다시 전화 오시는 중인가 봐요. 보고 계셨나 본데요, 롤러와. 진짜? 응. 그 아까 봤죠. 예, 여보세요. 예, 감독님, 저 나이스 게임 TV 김동수입니다. 아, 잘 지내셨죠? 아, 잘 못 지내셨어요? 아, 왜 안 돼요? 아 근데 자 아시겠지만 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지금 어쨌든 가장 먼저 출발하셨으니까 또 가장 먼저 정상에 도달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전화를 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방송 중입니다, 감독님. 롤러아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네, 네, 그 롤러아라는 방송을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 중인데요. 여기서 이제 LGIM 팀 이번에 기사가 나온 것 때문에 저희는 사실 요새 일이 좀 바빠서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감독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네, 죄송해요 감독님.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네 말씀하시죠. 네. 아 예, 안녕하세요. LGIM 팀 감독 강동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저희가 더 당황스러웠어요. 이거 보통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지금 당구원 캐스터 혹시 아세요? 김우주? 김우주 캐스터가 그런 추리를 했어요. 찬호아 선수가 이 팀에 갔잖아요. 당구원 캐스터가 이 팀은
찬호 선수가 서포트를 가는 그 시점에 이미 있었을 것이다. 그런 추리를 했어요. 오, 비슷해요? 비슷하대요! 이 정도로서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독님. 이 정도만 알려주신 것만 해도 저희한테는 정말,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독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번 나중에 따로 찾아뵙고, 정말 감사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네. 그럼 감독님께서 지금 시청자분들께 이거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되게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감독님이. 예, 네, 말씀해 주시죠. 아, 예. 지금 저희 기존의 멤버들 전부 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름 좋지 못한 모습도 많이 보였고 단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내치거나 뭐 방출하기보다는 그 친구들한테 필요한 건 뭐 시간이고 본인들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자신들의 단점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다음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뭐 방출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예. 대박.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좀 응원을 좀 부탁드려요. 그만 까시고 상처받으니까 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예. 대박 대박. 네, 감독님 대박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따로 찾아뵙고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저기 방송 자신 안 나왔어요. 자신 안 방 아 알고 계세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바보. 어떻게 알고 있지? 네? 아, 아니, 그것도 있고 그 지금 그럼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찾아뵙고 제가 사과 말씀 드릴게요. 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따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요.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화이팅. LGIM 팀의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잘못한 거 또 있어요? 아, 전화번호. 그거 말고. 아, 맨날 감독님은 내가 LGIM 맨날 깐다고 생각해. 아, 야 근데 감독님 진짜 멋있네요. 대체 여러분 방주는 절대 없다. 시간. 와, 대박인 것 같아요. 야, 이게 진정한 감독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방출 된다. 여러분 이제는 끝났죠. 이 논쟁은 끝난 거예요. 뭐 린트러 선수 방출 된다 안 된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대박인 게. 당군, 당신이 이 팀은 아. 있었을 거다 이미. 그렇죠. 비슷하다는 것까지만 해도 대박 아닙니까? 됐죠? 나 어떻게 가서 뭐라 말씀드리지 이거? 여러분 전화번호는 우리들끼리 우리들 마음속에 비밀로 같이 함께 간직해요. 그러면은 네. 이 팀은 어느 정도 구성이 끝났을 텐데. 그렇죠. 조만간에 공개가 된다는. 근데 시즌이 이제 다 어느 정도 만료된 시점에서. 어? 잘 됐네요. 그러면 저희 배틀로얄에 LGIM 이 팀을 섭외하면 되겠네요. 아직 공개가 안 돼서. 공개하는 그 시점. 그 시점에 섭외를 한번 들어가 보면 되겠네요. 그럼 또 저희가 또 특종을 남는 거죠. 아, 이거. 우리,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1팀, 2팀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LGIM이 2팀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있었잖아 결국에. 그럼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좀 부진한 팀들이나 유연 팀들에서 이미 이 팀이 만들어져서 그런 구상이 들어가 선수들이 있을 거 분명히 갔을 거다. 예를 들어 아마추어에서 이미 좀 이름이 알려진데 팀이 없는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들이 이미 다 이제 거의 없다는데? 레포드 선수 말로는 없다는데요?
CJ도 이 팀 있지 않을까요? CJ 이 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없어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죠. CJ 이 팀 없어요? 응. 아, 뭐, 이거는 뭐 굳이 이걸 추리가 필요. 이 팀은 만듭니다. 당연히 만들지. 언제 발표하느냐 차이지. CJ가 이 팀을 안 만드는 거는 바보 짓이죠. 아직까지도 이렇게 KT 1, 2팀으로 잘하고 있는 거 보이고 아주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 낮은 잘하고 있는 거 보이는데 CJ 3팀으로 간다고? 그럼 봐봐요. 근데 우리가 좀 알만한 팀들 중에서 한 팀밖에 없는 팀이 어디 남았죠 그럼? CJ, LGIM. LGIM 이제 나왔고. 아, 이 팀이 나왔으니까. CJ 로망. 로망은 약간 아마추어. 아직까지는 아마추어로 봐야 되고. 그 정도밖에 없네요 진짜. CJ밖에 없네. 그렇네. CJ밖에 없네. 스톰도 1, 2팀 있고. 그럼 조만간 CJ도 2팀 발표가 나지 않을까? 당연히 발표 나겠죠. 그런데? 그러면 CJ 2팀이랑 LGIM 2팀을 배틀로얄에서 섭외를 해야 되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뭐 더 좋은 팀도 많으니까 일단은. 굳이 아직 검증한데 이 팀은. 그렇습니다. 네. 그 어쨌든 그럼 1팀에 이렇게 되면은 정글러랑 서포터가 누가 들어오느냐 진짜 중요해졌네요. 링트럴 선수가 백업 요원으로 간다. 백업 요원으로 하는 거는 사실 이제 5인 체제에서 6인 체제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링트럴 선수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링트럴 선수가 합류되고 상대 그쪽에 있던 포지션이 서로 간에 챔피언 베리에이션 자체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같이 가져가고. 마우스패드 감촉에 쩐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몰랐던 건데요. 패드 있잖아요. 사이즈가 네 가지 있잖아요. 첫 번째 두 가지는 이게 마감이 안 돼 있대요. 죄송합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 리메타 때. 그때 뭐 딴 거 팔아야죠. 뭐 여러분들 뭐 구매하고 싶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글러와 서포트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아니지 다 중요하지. 아니, 정글러는 그거... 진짜 중요하지. 근데 링트러 선수보다 잘할 수 있는 정글러가 있나 지금? 다른 선수들 중에? 근데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히로도 봐봐요. 아 실드에 있다가 그렇게 까이던 히로가 지금 캐릭터 날아다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팀 색깔에 맞고 맞지 않고가 진짜 중요하다니까. 그럼 링트러 선수를 지금의 LGIM 팀 1팀에는 올리지 않는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또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일단은 백업 멤버로 보낸 거고 애시당초 링트러 선수가 정글이 아니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하긴 해도 탑에 그러니까. 가까운 선수였으니까 갑자기 왜 링트러는 원래 정글이 아니었죠. 어 이 팀에 어 링트러리 어 다른 포지션으로 어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아니 뭐 아까 전에 취재 다 했잖아 그거는. 이미 이 팀 완성이 됐다니까. 찬호한 선수가 들어가는 그 시점에 이 팀 완성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아 솔직히 아 인간적으로 나간 건 아닌데 팀에 백업 멤버로 있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1팀에 정글러와 수합을 한다고 해서 거기 있을 의미가 그게 사실은 크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봐요. 5대5 팀 연습을 해. 그 백업 멤버 뭐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거를 자기가 추리를 했잖아. 이 팀을 추리하는 그 안에는 링트롤이 이 팀에 없다는 전제가 붙어야 된다니까. 아 그니까 그... 이 팀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이 팀은 이미 있다는 추리가 맞는 거고 그게 사실로 지금 밝혀진 상황인데. 근데 이 팀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야. 내 말 들어봐봐요. 그러니까 끝까지. 근데 정글러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은 링트럴이 정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야 내부적으로. 근데 탑엔 라일락이 있고 링트럴 서포트할 수도 없고 원딜도 만족스럽고 미드도 만족스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는 이 팀에 들어가니까 이 팀은 아직 구성이 끝나지 않은 거야. 찬호아를 중심으로 몇 명 뽑긴 했는데 그래서 혹시 선수를 뽑다가 정글을 뽑으면 탑을 보내고 탑을 뽑으면 링트럴이 정글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런 식으로
보냈어. 완성이 안 돼 있다 아직. 그러니까 아직 그 아까 그랬잖아. 완전히 맞춘 건 아니라고 했잖아. 비슷하다고. 비슷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섯 명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야. 한 두세 명이 있는 거지 이 팀은 지금. 찬호아 선수 한 세 명 있는 거야. A, B 어 이런 정도 한 두세 세 명 정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어 만약에 정글이 괜찮아. 한 명만 더 구하면 정글이든 탑이든 미드든. 미드는 링트럴과 어울릴까요? 아니 그, 아무튼 그러면은 누구든 나오면 나머지 자리에서 그, 뽑은 사람이 가고 나머지 자리 링트럴이 거기 들어간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역시 낱개맨 탑이신데요. 셜록 딱.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한 게 완성 이 팀이 있긴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혔는데 완성은 안 됐다는 얘기로 들렸거든요 저는. 아 비슷하다는 얘기에서? 그러니까 이 팀이 이미 찬호 선수 이 팀으로 구성하고 있었는데 잠깐 1팀으로 갔던 것까지는 맞고 근데 이 팀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정도? 그렇네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럼 진짜 그럴듯한데. 그러니까 그럴듯한 게 아니라 요즘 선수가 워낙 없으니까 어. 탑을 뽑을지 그러니까 그런 선수를 어느 쪽을 먼저 찾느냐에 따라서 사실 링트럴이 LGM의 그 1팀에 어울리지 않을 뿐이지 아마추어에 지금 있는 어떤 선수들보다 링트럴이 훨씬 더 프로 경력도 많고 경력도 많은 선수고 능력이 출중한 선수인데 그런 선수라면 뿐이 그냥 링트럴 갖다 놓는 게 낫잖아요. 그렇지. 훨씬 LG랑 팀 색깔하고 워낙 더 호흡 오래 맞춰놨고 그렇게 해서 링트럴이 들어간 팀이 완성이 되면 링트럴도 자기 자리를 잡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식스맨 체제는 위험한 게 다섯 명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란 말이지. 팀 리그 오브 레전드 팀은. 그러니까 저는 LOL이라는 게임에서 백업 멤버라는 게 나는 이 그런 게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지. 백업 멤버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연습할 때 어떻게 그런 거. 그 자리를 비면 그 자리가 비면은 비는 상황에 나오지 말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아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CJ26 선수 뭐 백업 멤버로 가서 지금 경기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뭐, 이후로 26 선수 요새 뭐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백업 멤버가 의미가 없다니까. 연습 게임 할 때 그럼 어떻게 그 백업 멤버는 번갈아가면서 해? 그렇네. 그렇게 하니 한 명 갖다 북박이로 계속 하는 게 낫지? 그렇죠. 그러니까 백업 멤버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LOL이란 게임은 1대1 게임이 아니고 백업 멤버가 필요한 그 시점에서부터 이미 그 팀의 수준은 낮은 팀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소름 돋는데요. 그럼요. 이 팀이 아닌 이상은 백업 멤버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 축구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11명이 뛰는 것도 아니고 5명이 완벽한 호흡이 필요한 건데. 그렇네요. 어 진짜 소름 돋는 오늘 예언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은 엠부 지금 CJ 1팀이 있나요? 아니요 나갔어요. 아예 나갔어요? 네. 이 팀에도 없어? 이 팀이란 게 아직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륙은 있잖아요. 이륙이 이 팀에 있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 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이륙 소식을 아무도 모르잖아. 아니, 지금 링트럴은 뭐 이 팀에 가면 자리 잡을 거라고 해놓고 엠부비랑 이륙도 이 팀에 가면 자리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쪽은 아예 식스맨이라는 말을 안 했잖아. 엠부비 거의 나갔죠 사실상. 지금 안 나오잖아요. 이미 구했잖아. 뭘? 원딜 있잖아요 CJ에. 뭐 식스맨으로 준다는 얘기도 없었어요? 네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엠부비랑 친할 거 아니에요. 거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갔다고 실수했죠. 아니 다 아는 거지 뭐. 뭘? 그래서 나간 거 확실한 거예요? 나갔어요? 그러면 숙소에서 나왔어? 그거까지 모르겠어요. 나 그니까 어쨌든 CJ를 나왔어? 미가 문제라 물어보지 못하겠어. 그거 지금 이미 던졌다고 어떻게 할 거야? 아 그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예상을 해보자고요. 무슨 예상을? 이 팀이 구상된다는 말이 없었어. 어? 아, 봐봐요. 어디서? 이 팀이 구상된다는 말이 CJ? 없었어. CJ에서. CJ에서. 아니 엠부부 나갔다며. 아 그러니까 들어봐봐요. 친하잖아. 그러니까 나갔다는 게 나갔다고 기정사실화 된 거지.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봐봐요. CJ가 1팀이 그리고 내고 26이 식스맨으로 뛴다고 했어.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26은 식스맨으로 인쇄 대신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지. 근데 이 팀 그럼 이 팀인가? 근데 이 팀이 구성된다는 말도 없어요. 그럼 26이랑은 안 친한 거예요? 그럼 사실상 나갔다고 봐야지. 그리고 엠부비라는 애 대신에 누군가 들어왔고. 그러면 엠부분 나간 게 확실한데 26이랑은 별로 안 친한 거잖아 지금. 그렇죠. 나간지 안 나간지 나갔다는데? 어? 26 나갔대요. 26도 팀 나갔다고? 아 그니까 이거는 굳이 확인을 안 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 아니까. 아 모르지. 카더라잖아. 이렇게 내가 지금 전화해서 확인을 하지 않는 이다. 아 린트러 선수 방출 된다는데 지금 막 놀라 있었는데 전화하니까 한 방에 끝났잖아. 이륙 엠부 나왔대요. 어? 다 나왔네. 아 이륙 엠부 안 나오잖아요 일단. 아 이륙 나간지 안 나간지 모르잖아. 아 그럼 이 팀에? 그럼 또 이재용 감독 번호 안 보이게 이번에는 번호 안 보이게 그 전화해서 뭐라고 하게? 이 팀 만들어지나 이렇게? 아니
일요일에 한번 나갔냐고. 아, 근데 한 번만 쓰자, 전화는. 네, 한 번만 전화 그만해요. 쓰자. 너무하다. 전화 그만해. 본인 인정했대요. 그러니까. 나갔다고. 아, 나갔다고? 네. 그러니까 그냥 그거 굳이, 그러니까 나갔다는 사실을 발표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 사실은. 그럼. 오히려 좀 자존심에 상처 입을 수도 있지. 그럼요. 잘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아. 그리고 본인이 잘했건 못했건을 떠나서 팀 색깔과 어울리지 않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시청자들은 그걸 가지고 무조건 못해서 나갔다, 쟤는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평가를 하지 말아야 돼. 그거에 좀 더 조심스러워져야 돼요. 못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팀 색깔과 맞지 않아서 나갈 수도 있어요. 히로 보세요. 아, 그래, MVP랑 친해서 지금 MVP 포장하는 거야? 아, 포장하는 게 아니라 얘가 있잖아. 뭐. 우리 히로 못한다고 맨날 못한다고. 왜 자꾸 히로만 꺼내? 히로밖에 없어 지금. 옮겨서 잘 된 케이스가. 옮긴 애가 일단 없어요. 왜 없어? 누가 있어요 그럼? 팀에서 팀으로 옮긴 사람이 없어? 없어요. 없어? 없어. 콘셀 정도? 그래, 콘셀. 콘셀이 지금 어디죠? 그리고 스타테일도 통째로 옮긴 거잖아. 야, 스타테일은 잘 되고 있잖아요. 오늘. 왜? 오늘 뭔데? 들어와서 얘기할 거야. 아, 그래? 아, 진호 형이 얘기하실 거. 응. 아무튼. 물론 바꿔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짱을 찾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조건 우리가 단정짓지 말자는 거지. 못해서 나갔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못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지 않는 것 뿐이지. 그 팀과는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그랬는데 또 2차적으로 팀을 옮겨서 갔는데 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잘 맞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생각해? 뭘? MVP랑 친하잖아. 근데 아, MVP 나간 거는 못해서 나간 게 아니라 팀이랑 안 맞아서 나갔던 거래. 아니 팀에서 안 맞았다 나왔다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못해서 나갈 수도 있지. 단정 짓지 말자. 그거는 본인들만 아는 거지 우리가 거기서 왈가불가하지 말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뭐 어떻게 지켜봐야죠. 우리가 좀 그 지르면 안 돼? 왈가불가라는 말은 없지. 왈가불가. 왈가왈부. 왈가왈부하지 말자는 거죠. 왈가왈부. 그렇습니다. 훨씬 오셨네. 네. 대박 하나 했습니다. 통화 밖에서 어차피 들었는데 대박 건데 방출은 없다. 멋있죠. 그리고 이 팀도 이미 있었던 거 비슷하다. 예상했습니다. 추리 진짜 완전 셜록. 2차 추리까지 끝났습니다. 링트럴은 오늘 완전 특종이네. 개 특종. 링트럴은 지금 백업 멤버가 아니라 이 팀의 지금 포지션을. 그건 당구.